안녕하십니까. 호쿠마TV 5분 신앙 칼럼 심순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주제는 돌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돌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인간들에게 처리하기가 힘들고 쓸데없는 물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고 또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매우 인간들을 위해 유익하게 하는 귀한 물질입니다. 우선 건물을 짓는데 건축 자재로 널리 쓰입니다. 돌은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오래가기 때문에 석재보다 더 좋은 건축 자재는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또 돌에서 필요한 물질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구리, 납, 주석, 금, 은 이런 물질들을 얻게 되고 이 물질들은 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들이 다 돌에서 나오죠. 또돌 속에서 귀금속도 얻기도 하지만 돌 자체가 보석으로 분류되는 희귀한 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석류들이 인간들에게 부와 사치와 풍요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돌들을 성경에서는 바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특히 바위는 전쟁에서 사람을 방어하고 보호하는데 용이한 물질로 나타나고, 그런데 이런 돌들을 성경에서는 바위 또는 반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위로 요새를 쌓고 산성을 만들고, 그러면 그곳에서 방어가 되고 보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돌들을 이렇게 부수어서 공격하는데 필요한 전쟁 무기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돌이 장차 올 메시아로 표현됐다는 데 대해 놀랍고도 특별합니다. 이 돌이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로서 나타나는데,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여겼던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인화된 물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이 돌이 우상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 날려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우상, 온갖 사단이 주장하는 온갖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고 또 심지어 사단의 머리까지 부서뜨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마치 태산을 이루듯이 많은 교회들이 서 있죠. 다니엘서 2장 44절 5절에도 이 돌들로 인하여 한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옳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수도 없고 또 누가 터치해서 망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세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